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 이번에 또 촬영한데 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촬영은 공투 굴삭기 포크링 운반용으로 만든 카고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축, 중축, 초장치, 극초장치, 극초장 플러스 7.4가 있는데 이 차량은 공투 굴삭기에 맞게 중축, 그러니까 장축 5m30짜리 적정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식이고요. 235마력.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매연 정화 장치는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환경 규제에 되는 제약상에 걸리는 부분들은 저 구독자분들이 차량 구매하셔서 DPF를 신청하셔서 본인 부담과 10% 정도 부담하시고 90%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략 한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보시겠어요? 79만km고요. 정확하게 791,280km입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 다소 주행거리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내 상태는 아직 실내 클린은 못했는데 한 번 더 세차를 하고 이런 시트 같은 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품은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요. 화분은 특별하게 큰 부식은 없어요. 2017년에 불구하고 막 심하게 삭은 부분 없고 갈비대 같은 거는 아무래도 공투 굴삭기 맞게 이런 거 빔 같은 걸로 보강을 했습니다. 중간부터 끝까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적재한 바닥은 철판으로 이제 딱 공투 굴삭기 운반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축이라는 사이즈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굴삭기 운반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매연정화 장치는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구매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장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차량은 그리고 메가트럭, 현대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차량 제작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그 외 차량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